네, 안녕하십니까. 김포국제 청소년영화제 영화인 클래스. 오늘은 특수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위해서 제1특수효과 이상민 실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효과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실장님, 언제적부터 혹시 이런 특수효과 관련된 일을 하셨는지 좀. 영화 쪽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한 거는 2002년서부터 2002년. 네,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 걸 특수효과라고 얘기하는지. 특수효과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효과를 다 담당을 해요. 예를 들면 샤워를 하면은 뜨신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뜨신 물과 찬물을 나오게끔 수도 작업도 합니다. 수도 작업도? 네. 그리고 사우너에 스팀도 넣어주고요. 물 같은 경우는 지하실이 무슨 네네. 폭으로 잠겨 있는 상태 아니면은 물이 넘치는 상태 네. 뭐 이런 것들도 다 특수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참여하셨던 뭐 작품들 아니면 지금 막 생각나는 몇 개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네. 내부자들 했었고요. 내부자들. 뭐 명랑도 했었고요. 뭐 시간이 탈자 지금 현재 뭐 한산을 마치고 한산 이제 네. 끝나셔서 크랭크업 되셨어요. 네. 한산 지금 막 마치고 이제 다음 작품 또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제 진로적으로 특수효과 팀에서 일을 하고 싶을 때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와 그리고 어떤 기술이나 또는 공부를 하면 좋은지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는 교육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수효과 업체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면서 배우는 방법밖에는 따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수효과는 좀 광범위하게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과학 부분을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수효과 업체에 가서 배우는 게 이제 현재는 그런 방법도 없다고 하셨는데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국내에 영화 쪽, 드라마 네. 쪽으로 영화, 드라마 쪽. 특수효과를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0개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은 또 진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난감했던 상황이 있거나 그 난감했던 거를 어떻게 그래도 구현을 하셨다든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뮤직비디오 상황이었는데 네. 이효리 씨의 화이트 스네이크라는 곡이 있어요. 네. 실제로 토네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하얀 연기가 네. 위로 빨리 올라가는 느낌의 효과를 낸 적이 있어요. 뮤직비디오에서 먼저 한번 구현을 하고 그 생방에서 생방에서 다시 한번 구현을 하신다고 해서 방송국 가서 그거를 구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토네이도를 어떻게 만드실지 잠깐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토네이도 어떻게 만드실지 혹시 잠깐 생각해 보시고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밑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드라이 활용을 해서 아래에다가 하얀색 연기를 채워요. 그쵸.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회전을 해야 되니 소형 강풍기를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운데 축을 놓고 네. 한 5개 정도를 네.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한 45도씩 맞춰서 원형으로 이렇게 돌게끔 하고 그리고 위에다가 대형 강풍기를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회전을 하면서 위로 빨리 올라가요. 찾아보면 여러분들도 이게 말씀해 주신 게 이렇게 구현이 됐구나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품 중에 또 많이 쓰이는 게 유리라던가 아니면 피 같은 것들이 있는데 혹시 특수효과 팀에서는 피를 만드는 방법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는 일반적으로 빨갛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피가 시간 경과에 따라 색깔이 다양해요. 예를 들어 뭐 총에 맞아서 피가 이제 순간 나오는 맑은 피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조금 굳은 피 내지 상처가 거의 아물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싸움을 시작해서 막 지금 흘리기 시작하는 상태인지 싸우는 도중이어서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검붉어진 건지 이런 색상은 다양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청색을 조금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커피가루에 갈색을 조금 섞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색상을 맞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점도를 맞추기 위해서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물엿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것을 첨가를 해서 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특수효과에서 특수자를 빼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무언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게 특수효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거기에는 사실은 정해진 정형화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서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통해서 네,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구현을 많이 하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업체를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 공부는 아까 이제 자연광 얘기는 해주셨지만 네. 그래도 특수효과 관련된 일을 좀 나중에 하고 싶을 때 공부하면 좋은, 아니 또는 따놓은 좋은 자격증 혹시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거까지도 부탁드립니다. 특수효과에서 쓰는 자격증은 화약관리 자격증밖에는 없어요. 아. 화약 자격증은 광공업 자격증이에요. 그쪽 자격증이다 보니까 좀 많이 생소해하시기 때문에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 공부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이제 효과들을 내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그거를 제 기준에 맞춰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연출을 했을 때 요 정도가 과하지 않게끔 과하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네, 표현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서 네, 지구과학과 이제 과학 쪽을 많이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장비들이 전기장치를 이용하는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는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상민 실장님께서는 이 특수학과 일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상상을 해서 이거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매력적인 거죠. 구현을 할 수 있을 거를 우리가 구현을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그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와, 이게 가능을 해? 라는 소리에 저희는 희열을 좀 느끼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효과의 매력까지 저희 한번 들어봤고, 오늘 시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바람에 관련된 효과를 내는 도구들을 한번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일 특수효과의 사무실을 함께 보면서 기구들에 대한 설명을 더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영화인 클래스 제일 특수효과 이상미 시장님과 함께 영화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으로는 시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제 영화에서 구현이 되는 바람의 종류, 그리고 그 바람을 구현하는 기기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 여기 있는 기계들이, 총 준비하신 기계들이 몇 개 정도 되실까요? 지금 밖에 있는 엔진 강풍기까지 해서 네. 한 지금 6개 정도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종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네. 에어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컴프렌샤 에어선이고요. 요거는 뭐 철물점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파는 에어건이고요. 이거는 압을 조절해주는 레귤레이터, 이것도 기본적으로 철물점에서 많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컴프렌셔의 에어 압력을 조절을 할 때 지금 뭐 이렇게 약 짧게 나가지만 만일 직접 이걸 꽂아주면은 압을 조절하는 걸 빼고 좀 세게 나오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레귤레이터가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 무당이 구슬한다든지 했을 때 네. 이런 뭘 뭐 콩이라든지 이런 거를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톡 이렇게 던졌는데 네. 뭐 귀신이 나타났다 네. 움직인다든지 갑자기 네, 움직인다든지 굴러간다든지 네. 한다면은 굴러가는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래가 네. 뭐 사막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렇죠. 모래가 거쳐가는 느낌을 볼 때도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네. 출구가 짧기 때문에 네. 예, 집중적으로 이렇게 쏠 수 있는데 뭐 이런 걸로 한다고 그러면은 뭐 양을 이렇게 뭐 조절을 해서 넓게 조금 이렇게 뿌릴 수도 있고 내지 요런 강풍기를 통해서 풍량이 조금 더 넓게 해가지고 싹 몰아갈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종류가 얇은 거 그 다음 조금 더 두꺼운 거, 좀 넓은 거, 네. 조금 더 넓은 거, 그 다음에 저런 식으로 조금 많이 넓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사용 연출에 따라 사용 되게 다양하게. 네. 예를 들어 뭐 만일 네. 코스염이 움직인다. 아, 코스염 움직인다. 네. 근데 요쪽은 움직이지 말고 얘만 움직여야 된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정확한 포인트를 요구를 하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은 넓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지만 만일 요렇게 해서 고기만 이렇게 쏙 쏘면은 그렇죠. 여기 그런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어요. 요런 걸로. 그렇죠. 네. 만일 뭐 외계 생물체가 뭐 트롤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럴 때는 순간 바람이 발사가 돼. 네. 잠깐 와보시겠습니다. 머리를 풀을까요? 네.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계셔도 돼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아. 네. 뭐 이런 식의 연습으로 그러네요. 트림을 할 때 내가 이런 장면 뭐 이티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처음 만났을 네. 때 방향성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네, 우리 지금 두 개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냥 혹시 이제 소개를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소형 강풍기인데요. 소형 강풍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뭐 바스트샷이라든지 네. 요 정도 풍량이 그 정도 양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녘이라든지 뭐 네. 언덕 이런 데서 뭐 자연스럽게 옷이 약간 네, 흘러가는 머리, 정도? 머리 이제 날리는 정도? 그 정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네. 그런 거 외에도 뭐 연기를 조금 이렇게 멀리 보낸다든지 아, 할 때도 보낼 때. 네 많이 쓰이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보면은 요쪽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네. 강약 조절이 되거든요. 강약 조절 스피드 안에 자연 바람 아 예 아 네. 아, 자연 바람 네, 자연 바람 바람이 강약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느낌을 살려주면 되는 가장 많이 쓰이는 소형 강풍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쌤이 말씀해 주신 게 관찰을 통해서 나의 기준을 잡는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효과도 모든 것들이 연출이 들어가야지만 좋은 장면이 나온다라고 실장님께 또 강의를 들었습니다. 요거 이제 다음에 이제 전기로 하는 강풍기 중에 이제 오 이거는 크네요. 네, 요거는 약간 이제 요거는 인물 뭐 풀샷 정도 나오는 네. 요거와 요거는 지름이 다르죠. 네. 아무리 봐도 이렇게 봤을 때 네. 차이가 엄청나네요. 요거는 풍량이 그만큼 더 많겠죠. 네. 네. 얘 같은 경우도 바람을 강약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쓸 때 이제 요 정도의 약한 바람 네. 풀샷도 되지만 이 약한 바람을 켜놓고 클로즈업이 들어가면 미세하게 이런 움직이는 머리카락 움직임이나 뭐 클로즈업 샷도 충분히 표현이 되겠네요. 네. 그런데 네. 이 얘를 센 바람. 오. 이런 식으로? 네.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클로즈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를 때는 이제 요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제트팬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트팬이요? 네. 네. 이거는 지금 가스가 연결되어 있죠? 네. 네. 가스를 이용을 해서 제트 기류를 만드는 제트팬이라고요. 가스가 주입이 돼서 이제 가스를 그냥 밀어내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이제 약간 회오리가 쳐지면서 나가는 방식의 네. 그래서 얘의 좋은 점은 보시면은 네 날개가 없죠. 일단 예를 들면은 모래바람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제트 기류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네. 흡입이 돼요. 아 네네. 이쪽에서 보셔야 돼요. 네 잠시만요. 신기한 건 말씀하시면 이게 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흡입까지 되니까 뭔가가 모아지는 그런 효과를 쓸 때도 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걸로 연출할 수 있는 게 혹시 좀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흡입을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빨래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터치라든지 그런 거를 연출할 때도 빨래 들어갈 네. 때 그쵸 이게 후루룩 들어가는 네 어디 원 안에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강풍기나 이런 걸로 이렇게 거기를 포인트를 밀기에는 얘가 막 일로 날르고 절로 날르고 막 하는데 얘는 정확하게 그 포인트에 자기가 이제 땡기기 그렇죠. 때문에 아, 네 그런 장면을 찍을 때 네네 네.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집안에 있는 여러 도구들로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언급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엔진 강풍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시연을 한번 해둘 텐데요. 엔진 강풍기는 혹시 어떨 때 쓰시나요? 지금 뭐 덩치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넓은 뭐 들판에 갈대를 흔든다든지 할 때 풍량이 많은 그리고 엔진으로 돌리다 보니 풍속도 강해요. 그럴 때 쓰는 제일 큰 강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엔진 강풍기를 사용하셨던 현장이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은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에서도 태풍이 부는 시기에 네. 그런 연출을 위해서 스카이레일이라는 위에서 비를 뿌리면서 강풍기를 불었던 비바람을 치거나 풍량과 풍속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 쓰는 거대한 강풍기 지금 움직이는 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엄청나게 큰데 네, 보여드리려고 꺼내셨으니까 실현을 하면서 한번 우리가 어떤 기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실험맨 네, 나와주시고요. 네. 네. 지금 강풍기의 그 풍량을 한번 맛보셨는데 어떤 느낌이셨나요? 숨이 안 쉬어져요. 바람이 숨이 너무 안 쉬어서. 바람이 너무 세서. 그래서 등 돌면 그나마 숨 쉬어지는데 여기 네. 보면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세다. 일반 생활에서 이 정도의 바람을 맞아본 적 있나요? 아니요. 솔직히 태풍 때도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화를 연출할 때는 이런 바람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엔진 강풍기를 저희가 사용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많이 남으시겠죠? 네. 한 번 더 바람 맛을 한 번. 맞아 보실래요? 네, 카메라 잡아주시고요. 네.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바람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초중고대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모든 현상을 표현하고자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 기억 속에 그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그냥 흘겨보시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하시고 저런 거를 연출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상상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현상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을 하고 나서는 어떤 걸 표현하고자 했을 때 상상하고 구현해내는 것 네, 이 두 가지를 실장님께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오늘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영화인 클래스 특수효과 이상민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뚜두두두뚜 뚜두두 저희가 쓰는 가스류에 대해서 약간 보관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가스류들은 아까 말씀해 준 그런 뭐 강풍기에도 썼고 또 어떨 때 많이 네, 쓰나요? 요거는 액화탄소라고 해서 소화 장면 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무대 효과 쪽 뭐 가요쇼나 이런 데 보면 하얀 기둥 나오는 네, 것들 네. 이런 것들 다 이제 가스 이제 액화탄소를 활용해서 하는 소화 장면이나 네. 그 액화탄소.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헬륨이긴 한데 헬륨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볍다 보니 네. 네, 무게를 줄여주거나 뭐가 이제 공중에 떠 있는 역할을 할 때 그래서 풍선 같은 데다 해서 뭔가 대롱대롱 매달리는 와이어를 뭐 활용을 해서 하면 좋지만 뭐 간단하게 그냥 둥실둥실 떠다니는 뭐 인형이라든지 뭐 귀신 같은 뭐 인형이 떠 있거나 가발 네. 떠야 되거나 이게 혹시 포인트를 위에다가 작업을 못할 때는 헬륨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활차라고 하는데 네. 네, 인물이 뭐 실내에서 네. 날아갈 때나 이럴 때 본선을 치기도 하지만 본선이라고 해서 와이어를 뭐 일자로 해서 이거를 쭉 날아가게 태울 수도 있지만 네.
만약 까천이라든지 이런 구조물이 있어서 구조물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채워야 될 때에는 이런 활차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걸 딱 펼쳐서 날아가게끔 네, 세팅이 되는 거죠? 조립하면? 뭐 길게 해서 네. 무거운 거를 일을 할 때는 와이어가 이제 실내에서는 야외에서는 크레인을 활용을 하지만 실내에서는 하중을 이제 받으려고 그러면 그만큼의 이걸 장력이 필요한데 건물의 장력이 주어지지 못하는 환경이나 이럴 경우는 이런 활차를 활용을 해서 무게를 이쪽에다 실어서 날려보낼 수 있게끔 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차량용 턴테이블인데요. 조립식으로 해서 네. 네. 차가 올라가서 이제 돌아가는 네. 차가 돌아가요? 네. 뭐 차가 이제 사고 장면이나 할 때 네. 뭐 눈길에 뭐 빙글빙글 도는 네네네네. 아니면은 뭐 카 무슨 뭐 저 신차 발표회 네. 그런 데도 뭐 이렇게 아 그 위에 올려서 차가 빙글빙글 네, 돌아가게 하는 느낌을 주는 아 네 커다란 턴테이블이라고 턴테이블 아 카 어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스카이 레일이라고 해서 네 스카이 레일 네 기본적으로 그냥 스카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크레인에 이거를 이제 조립을 해서 올리면은 이런 곳에 이제 노즐을 박아가지고 네, 네 비가 나오게끔 아 비가 네. 나오게끔 아 이걸 설치해서 위로 크레인 당겼을 때 요 사이로 비가 내리는 네네 요게 이제 하나씩 이제 네, 네 노즐을 하나씩 해서 네, 여러 가지 요런 파이프를 해서 네 이제 범위를 넓게 잡겠지 아무래도 아.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큰 그림의 비를 내리게 할 때 아. 네. 뭐 넓은 전경샷 네, 이런 전경샷에서 네. 비가 내리게끔 저희가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고를 때는 크레인에 이런 올려서 비대를 올려서 쓰는 아, 네. 요 스카이를 비대라고도 하나요? 요거는 스카이 레일이라고 레일이라고 비대라고 하는 거는 네. 네. 뭐 조명 기구 세우는 스탠드에다가 요런 파이프를 아, 기본적으로 비대라고 기본적으로 네, 네. 설명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차 이제 물은 5톤이 들어가고요. 네, 요 안에 이제 비대서부터 뭐 각종 노즐, 네. 뭐 안개비, 뭐 일반비, 네, 굵은비, 뭐 장대비를 내릴 수 있는 네, 종류의 노즐들이 다양하게 이 밑에 실어져 있고 윗부분에 물을 채우는 뭐 그런 건가요? 이건 이제 함은 이제 스카이레일을 이제 들고 다닐 때 쓰는 아, 스카이레일 넣고 네. 밑에 노즐들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펌프 시설이나 뭐 이제 혹시 잠깐 열어볼 수 있나요? 네. 탈수차를 이제 이런 식의 뭐 아 스탠드들이나 네. 스탠드들 뭐 네, 노즐 네 노즐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뭐 각종 노즐들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뭐 이런 노즐들 네. 네. 물은 혹시 어디로 들어가나요? 들어가는 입구는? 물은 이쪽에다 이제 해서, 아~ 네. 보수구를 통해서 물을, 네, 네 담고, 방수구. 방수구에서 물이 배출되는 그런 방식으로, 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살수차군요. 네. 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뭐 얘기 드리는 컴프레션인데요. 네. 네. 기본적으로. 에어탱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펌프가 있고요. 네. 요거는 뭐 철물점에서 기본적으로 뭐 아니면 컴프레셔 그런 가게에서 네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 네. 네. 요런 게 이제 하네스라고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고 요런 곳에 이제 고리를 쳐서 네 사람이 날아다닐 때 뭐 이제 뭐 사람이 목 매달아 죽는 신이라든지 뭐 요런 거 할 때 이렇게 고리를 해서 네 매달려 있을 수 있게끔 하는 의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액션 매트리스들인데요. 네. 이제 넘어질 때. 네. 집에서 쓰는 매트리스랑 뭐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렇게. 네. 무릎을 꿇는다든지, 뭐. 넘어진다든지. 네. 네. 안전하게. 안전하게. 네. 멍이 들지 않고 배우가 충분히 연기를 자신있게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액션 매트리스들. 이제 와이어 장비들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댕김줄, 보조줄, 뭐 연출용으로 쓰는 뭐 등산용 네, 로프들도 있고요. 뭐 도르래, 뭐 면바, 뭐 각종 뭐 고리들,
네. 해가지고 요런 거를 활용을 해서 와이어 장비를 통해 뭐 플라잉이라든지 네 조연 효과 뭐 이런 와이어라든지 뭐 해서 네 충분히 연출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바람목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나무가 되게 잘 부러져요. 일반적으로 요런 거를 해서 의자로 뭐 이렇게 후려 맞는다는 장면 뭘 했을 때 안전하게 부서지는 네. 이거 지금 뭐 많이 두꺼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네 이게 되게 약하거든요. 강목 같은 걸로 뭔가 네. 액션씬 하거나 이럴 때 그럴 때 실제 나무 네. 실제 나무인데 이제 강목은 부러지지 않지만 얘네는 이제 멍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부러지는 그런 이제 발사목들. 그럼 의자 장면 같은 걸 찍나면 이 발사목으로 의자를 만드는 건가요? 만들어요. 아하. 네, 그건 이제 안전 소품이라고 하죠. 안전 소품. 네. 여기 이제 뭐 작은 바람을 나타내는 강풍기들, 소형 강풍기 종류 뭐 네, 다양하게 뭐 강풍기 종류 하고 저희 이제 뭐 간단한 작업 다이들. 작업 다이들 만드실 때. 요거 이제 매달아서 쓰는 이제 스노우머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뭐 이런 스노우 머신들은 이 안에 무언가를 넣으면은 이제 눈이 돼서 나오는 건가요? 네. 스노우 액이라고 뭐 스노우 액이 있군요. 네. 판매하시는 제품을 사서 쓰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뭐 버블 효과 내듯이 뭐 비눗방울 가지고도 충분히 뭐 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장비에 따라서 나오는 거품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요 장비를 쓰시는 게 맞고 컴프레셔를 저희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런 작은 미니 캐논 같은 경우는 뭐 전자레인지가 터져 나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차 같은데 뭐 라지레이터가 터졌다든지 요런 거는 이제 요 탱크의 용량에 따라서 압력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가 달라지겠죠. 네, 터짐 효과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해서 얘를 뭐 날려보내는 정도도 달라질 것이며 네.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격발기, 발파기라고도 하죠. 격발기 뭔가 터뜨리듯 라인을 연결해서 네, 화약 작업을 할 때 네. 군데군데 막 여러 군데서 네. 뭐 할 때 그렇고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이런 실리콘 실리콘 네, 유리를 네. 실제 유리를 쓰시지 마시고 이런 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쓰시면은 뭐 깨진 유리라든지 네 안전하게 쓰시면 뭐 유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거나 네네네. 뭐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실리콘을 부셔서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실리콘을 이렇게 잘라서 쓰시면, 네. 이거는 저희가 쓰는 이제 무서운 장비들이네요. 뭐 야구방망이도 있고요, 강목도 있고. 이게 지금 진짜 강목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안전 소품인데. 우와. 네, 맞아도 이제 좀 안 아픔. 여러분 진짜 강목 같은데 여기 보시면. 안에가 스펀지처럼 되어 있어요. 네, 발포 우레탄으로 만든. 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소품들. 어허. 네. 뭐 안전 소품들도 여러분 많이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새 파이프들. 이것도 안전 소품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파이프들이 움직이니까요. 이거 스펀지 같아요. 근데 네. 진짜 파이프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쓰고 나서 이제 효과를 음향을 입히면 이제 저희 이런 파이프를 효과가 나겠죠? 야구방망이 배틀. 배틀 쿠션인데 네. 여기는 이제 불에 대한 이제 또 가스 장비들 그리고 가스를 다루기 위한 이제 용품들 이제 좀 다양하게 있고요. 네. 이렇게 오늘 강의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도구들 기구들 설명까지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